김건희 여사 측은 수사팀에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사전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조사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조사 장소와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통신 제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도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사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여전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른바 총장 패싱 조사와 사후 보고를 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번 총장 패싱 사태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파악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소속 김병욱 부부장 검사는 열심히 수사를 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며 어제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 출연해 결국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 지금 조사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슈도 더 많아지고 가십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정부 여당에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정말 영부인과 저희 여당이 떳떳했더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셔서 했더라면 올해 이 문제를 또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와 과정으로 가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장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명품백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관계나 뭐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가 다 영상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 판단만 남은 문제에서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놓고 특혜 의혹도 뒤따릅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패싱 논란을 제기한 데에 대해선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며 불쾌해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대통령실 사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혜 조사란 지적엔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특혜라고 보기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랜 과제였던 대면 조사를 해결함으로써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서면 조사에 이어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영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는 말이 나오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소환 조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의 여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야당은 허울 뿐인 조사였다고 비판하며 특검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게 조사받은 뒤로 후폭풍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출장조사, 안방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비판이잖아요. 예. 큰 흐름의 이제 쟁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원석 총장은 일관되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걸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진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 있었다. 네.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사건은 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또 그다음 쟁점이 나오죠. 이달 초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 회복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부했다는 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네. 보고하는 거를 이제 그 전에는 못하게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총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보고는 상관없고 수사 지휘권을 수사 회복해달라고 지휘권을. 한 것인데 원래 네. 보고는. 보고와 보안은 기본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아무튼 넘어가고 네. 이제 그걸 회복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했다. 네, 그다음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 이야기가 지금 할 게 많은데 네, 그다음에 네. 하나 더 가면 경호처 청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서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다. 라는 점과 검사들이 네, 예.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총장이 총장 패싱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더니 예. 이 디올백 수수하던 검사가 사표를 냈다. 예. 회의감을 느낀다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원석 총장의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기엔 과도하다. 영부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뭐 진짜 여러 지금 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긴 한데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럼 우리 맥을 짚어 주시는 네. 서영주 네. 소장께서 이 수사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짚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무릎으로 조사를 했다. 아, 너무 저 자세로. 그렇죠. 무릎 꿇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아. 그 검찰의 흑역사를 썼다고 봅니다. 네. 역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다고 봐요.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변명을 하는 쪽에서는 뭐 역대 전 그 영부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네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청사에서 했습니다. 부산 청사, 부산 지검 뭐 표가 있으니까요. 표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은 완전히 최고의 굴욕감을 느끼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그 정권의 현 주소가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최고의 존엄. 그다음에 법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외 유일한 사람 김건희 여사다. 네. 결국에는 특검 불을 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상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주치검이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봤다. 거기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농담처럼 하십니다. 배달의 민족의 카테고리 하나 더 검찰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부르면 간다. 예. 네. 그런 이야기까지 조롱조로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정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옛날에 이거 권양숙 여사는 전직이잖아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대검 중수부로 불러야 되는데 네. 검찰이 부산지검으로 내려가서 비공개를 했거든요. 아, 출장 갔다. 이것도 이게 출장 간 거는 특혜고요. 근데 이거는 전직 또 영부인이잖아요. 네. 경호가 다르죠. 근데 현직 영부인은 현직 대통령 같이 경호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이제 포토라인 세우고 공개 소환해라. 원칙대로. 네. 근데 포토라인에 왜 세우죠? 이걸 이게 포토라인은 조국 장관 때 없앤 거거든요. 네. 굳이 세울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요. 검찰청사는 며칠 전부터 하루 수천 명이 오는데 경호 때문에 다에게 통제나 아.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요. 네. 또 공개되면 이게 개딸들이나 예를 들어 김건희 구속하라 저 유튜버부터 완전히 난장판 될 때 어떻게 다 경호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를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경호는 그대로 수칙이 적용되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요즘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핸드폰만 뺏는 게 아니고 시계도 뺏습니다. 시계는 왜 뺏는지 아시죠? 예, 그 최재형 목사 이후에 그 보관해 두는 건 이거는 이게 법이에요. 예, 예. 경호법. 네, 네. 따라서 이게 뭐 검찰이 저 자세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휘권 있죠. 이 지휘권은요. 네. 추미애 장관 때 그 윤석열 총장한테 했는데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휘권 속에는 보고
금지도 있습니다. 예. 보고 금지 있어요. 기자님 아까 애매하다 했는데 예. 보고도 받지 마라. 이게 아. 지휘권에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이원석 총장이 청문회 할 때 네. 임명될 때 네. 민주당 의원들 보고 이 보고는 좀 시켜달라. 네. 왜 윤석열은 부인이니까 박탈됐지만 나는 그렇지, 관계 없잖아. 예. 물론 이제 뭐 형수라고 하긴 하죠. 옛날 사단에 예. 따라서 이게 그 보고 시켜달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그때 네. 복원 했어야 됩니다. 예. 왜?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은 연수원에 같은 기수에 같은 반에 같은 조다. 이 아. 말하기 둘이는 평생 동지입니다. 아. 같은 반에 같은 조까지는요. 네. 평생 갑니다. 아. 저도 이게 7반 C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는 복원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최근에 박성대 장관한테 복원식이 달라니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지휘권 발동 이게 부담되거든요. 예. 옛날 추미애 박범계 장관 했지만 어.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고를 못 받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이거 조사가 패싱이 아니다. 패싱이 아니고 이제 보고도 못 받으니까 원래는 고구마하기로 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설득해서 파우치까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하려고 했더니 두 시간 반이 시간 걸린 거죠. 아, 파우치 이슈는 보고해도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두세 시간 늦게 보고받은 가지고 총장이 이렇게 격노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아, 총장이. 네. 총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요. 무슨 설득을 해요, 피의자를. 네. 피의자한테 제발 좀 만나주세요. 김건희 여사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이거 노출되면 나 조사 중단. 아니 그거는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의자가 나 이거 노출되면 조사 중단할 거. 조사를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검찰이 조사를 당했어요 가서 막 하다가 나 노출되면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아 좀 조사해 주세요. 조용히 할게요. 그거고 저도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는데 네. 통상 왜 청사에서 하냐.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피의자의 부분들은 네. 검찰이 많은 자료를 캐비넷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조사를 합니다. 뭐 특히나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 3회 장소 경호처에 가서 아. 그 뭐 트럭에다가 싣고 갔겠어요? 네. 꺼내 이렇게 말하냐면 신문을 할 때 네. 꺼내서 이래서 자, 이 매돌 며칠은 이렇습니다. 통정거래 이렇게.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쵸, 다른 저 증거를 가지고 자, 보세요. 몇 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시간 도이치모터스를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건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한 36시간을 해야만 이게 말하자면 신문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5시간 그다음에 몽풍백 5시간. 이거 조사를 한 게 아니라요. 검찰들이 제 생각에는 다 써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 김건희 여사가 요거는 좀 못할 자가 있고요. 설문조사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식이죠. 뭐 거의.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네. 물론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하지만 네. 조사지를 170쪽 넘게 보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묵묵부답이었다 얘기 나온 게 벌써 두 번이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조사 질문해서 조사받을 게 너무 많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얘기를 5시간 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다 내놔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어디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내놓고 자기네들은 다 무장해제시킨 거지. 자기네들이 피의자처럼 쫓아가가지고 어이 제발 하나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아니 보안문제.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검사 청으로 와서야죠. 왜 그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네. 게다가 예전에 기억 나십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받을 때 원회에 밀어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검사들끼리 쭈르르 앉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답하니까 이거만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저네들끼리 했던 기억 나시죠?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사관이 조사하면 대통령 검사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면 더더군다나 또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몇 명의 수사 검사들을 저쪽으로 보내면서 자기네는 요만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만큼 적진에 홀려 보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창피할 일이에요. 네네. 검찰이 그 무장해제를 당하고. 네. 수사